시절 풋풋한 로맨스에서 하는 노래 써니의 Goodbye to Romance.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녀린 목소리 펴리는 준이에게 나쁜 사람. 와우, 진입하자마자 7위를 차지했네요. 어버이집트의 시작이 좋아. 분위기 있는 목소리와 눈에 띄는 퍼포먼스, 양요섭의 카페인이 유진이. 숨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랑의 기억, 오미는 이승기 되돌리라. 사회는 글로벌 히트 스톰사이의 강남스타일. 지난주 1위의 주인공 소녀시대의 댄싱퀸이 이번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차트.